계절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 공기가 산의 품에 파고들어 가만히 세상을 물들이고 있는 요즘. 한 걸음 더 깊어진 가을을 찾아 우리는 경상북도 영천으로 향했습니다. 경상북도 영천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침 공기가 정말 상쾌하네요. 이 영천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영천은 예부터 한약재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가시면은 영천 한의마을이 있을 정도고요. 또한 밤에 빛공해가 적어서 별을 보기에도 좋은 고장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에서 기차를 타면 30분이면 도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발걸음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별 볼 일 많은 영천을 한번 느껴보시죠. 모난 곳 없이 푸근한 능선이 마을과 사람들을 조심스레 감싸하는 땅. 언제든 조용히 떠나올 수 있는 오늘의 여정지는 두 줄기의 강과 세 개의 산으로 이루어진 이수 삼산의 고장, 영천인데요. 지금부터 가을빛을 담으러 경북 영천으로 감성 충전 힐링 트레킹을 떠나보겠습니다. 팔공산의 동쪽 산기슭에 자리 잡은 천년고찰 은혜사. 영천에서 가장 유명한 사찰로 들어선 길은 초입부터 아주 특별합니다. 이 길은 은혜사 일주문에서 보화로까지 이어지는 길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소나무가 울창하게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의 이름이 금포정길인데요. 금포정은 그 어떤 생명도 살생하지 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은혜사 일주문에서 시작해 법당까지 가는 금포정길. 자연을 느끼며 은혜사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산책로로 대부분의 소나무들은 30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이 숲을 지켜오고 있다는데요. 그래서인지 오랜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름이 참 이쁘네요. 사랑나무라고 하거든요. 아, 열리목이구나. 서로 다른 나무가 중간에 만난 걸 열리목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참나무하고 느티나무가 중간에 딱 합쳐져요. 거의 10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자연이 세월과 어우러지면은 늘 이렇게 경탄할 만한 멋진 풍경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너와 내가 만나 서로를 의지하고 부둥켜하는 모습이 자연의 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왼편으로 돌면은 아들을 낳고 오른편으로 돌면 딸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손을 잡고 돌면은 사랑의 묘약이 되어서 화합한다는 구전이 내려온다고 하네요. 저는 아직 뭐 미혼이지만 나중에 딸바보가 되고 싶어서 오른쪽으로 돌아야겠네요. 딸을 낳을 수 있는 이렇게. 이번 여정은 영천 구경을 중심으로 걷기 좋고 볼거리 많은 코스로 한번 걸어볼 예정입니다. 영천 구경 중에 제1경이 바로 여기 은혜사입니다. 그리고 은혜사에도 도보 여행 코스가 잘 짜여져 있는데요. 총 3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1코스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금포정길이고요. 2코스는 구름 뜨는 길, 3코스는 기기암길입니다. 이름이 다 특색이 있죠. 저는 지금 금포정길을 걷고 있지만 이따가 이 코스인 구름 뜨는 길도 한번 걸어볼 예정입니다. 구석구석 붉게 물든 단풍들과 동행하며 더욱 짙어지는 계절 속 이 고운 풍경 속을 걸어갑니다. 은혜사 입구에도 지금 가을이 살포시 내려앉았네요. 아, 지금 여기 단풍이 쫙 들었는데 아, 멋있습니다. 울창한 송림 그늘과 흐르는 계곡물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덧 은혜사 보화루에 닿았습니다.
안내사 보아로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그냥 입장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여기에 귀중한 작품이 있기 때문인데 저 위에 보시면 보화로 편액이 바로 추사 김정희 선생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은혜사 중건 당시에 스님의 부탁으로 추사 김정희 선생이 5개의 편액을 남기셨다고 하는데요. 2개는 현재 교체가 되었고 2개는 성보박물관에 있기 때문에 온전히 제자리에 남아있는 편액은 바로 보화로 편액뿐인 거죠. 아마 예전에 5개의 편액이 다 남겨져 있을 때는 오로지 추사 김정희 선생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 또 찾는 분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 역시 명필이시네요. 보화로는 불이문을 대신하여 본전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보화는 화엄경에 나오는 불보살의 세계, 즉 불국토로, 보화로를 지나는 것은 불국토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제 제 앞으로 은혜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죠. 극락보전이 나타났네요. 1840년대에 은혜사에 큰 화재가 발생해서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극락보전은 온전히 남아있었다고 해요. 조심스럽게 은혜사의 중심 전각인 극락보전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중앙에 아미타불과 양쪽으로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극락보전에는 아미타 삼존불이 뿐만 아니라 특별한 조각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극락보전 어감문 바로 위, 양쪽 기둥 위에 조각된 검은 쥐와 흰 쥐입니다. 이 둘은 각각 밤과 낮을 의미하는데 낮과 밤을 가리지 말고 늘 깨어있으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네요. 돌담길도 참 정겹고 지금 낙엽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 떨어진 낙엽이를 걷는 이 사각사각 소리도 참 좋네요. 서두르지 않고 풍경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걷는 길. 그렇게 은혜사에서 약 1km쯤 걸어가면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신일지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은혜사에서 단풍놀이 명소로 잘 알려진 신일지. 붉게 물든 단풍이 물 위에 반영된 아름다운 풍경. 그 단아한 모습의 가을을 두 눈 한가득 담아봅니다. 아직은 푸른 기운을 전부 떨치진 못했지만 내딛는 걸음마다 느껴지는 흙과 나무의 숨결은 곧 온갖 색으로 물들어갈 가을을 더욱 기다려지게 합니다. 은혜사의 산내암자는 은혜사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각각의 암자마다 독특한 매력을 품고 있답니다. 운부암에 도착을 했습니다. 운부암, 구름에 뜬 암자. 이름이 참 근사하죠? 창건 당시 상서로운 구름이 서려 이름 지었다는 운부암. 오랜 사찰과 붉게 물든 단풍이 어우러진 모습은 마치 한 폭의 풍경화를 그려놓은 듯합니다. 운부암에 들어가려면 이 작은 불이문을 통과해야 되네요. 정말 작은데요? 근데 양쪽에 지금 어떤 글귀들이 써 있어요. 왼쪽에는 탐진지심 무거우니 내려놓고 오시고, 오른쪽에는 번뇌망상 장애거린 연못에 두고 가소, 이렇게 써 있네요. 운부암으로 들어서는 중생들에겐 탐욕을 버리라 가르치고, 다시 사바세계로 돌아가는 중생들에게는 항상 말을 조심하라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암자의 건물들이 다 이렇게 좀 오래된 나무로 지어졌네요. 정감이 가고 좋은데요.
고승의 조각이 있네요. 우째 왔노. 이 몸이 늙어지면 네 또한 이래야 된다. 공부하거라 이렇게 써있네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와, 이 건물은 참 오래돼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관세음보살을 모신 법당을 관음전이라 하지만 운부암은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한다는 뜻으로 원통전으로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운부암 원통전에는 보물 제514호로 지정된 금동보살 좌상이 모셔져 있는데요. 화려한 관을 쓴 모습은 조선 초기의 양식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다도 즐길 수 있는 데가 있네요. 아, 차뿐만이 아니라 믹스 커피도 먹을 수 있어요. 아, 저도 여기서 한 잔 마시고 가도 되겠죠? 구름도 내려와 잠시 숨을 고르듯 이곳을 찾은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을 주는 운부암. 불임은 올라올 때 탐욕과 근심을 좀 내려놓고 오라는 그런 취지의 문구가 있었는데, 설사 다 내려놓지 못하고 왔더라도 이 조용한 암자에서 차 마시면서 이 풍경을 보면은 절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굽이굽이 산을 오르며 또 다른 암자를 향해 가는데요. 해발고도 780m, 은혜사의 암자 중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암자인 중앙암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중앙암에 다 온 것 같은데요. 그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이색적입니다. 와, 커다란 바위가 이렇게 막 뭐랄까 기하학적으로 딱 맞물리면서 작은 공간이 생겼어요. 이야, 이걸 사람이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연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돼요? 이런 모습일까요? 아, 그리고 드디어 중앙암이 나왔습니다. 작은 돌틈을 통과해야 만날 수 있는 벼랑 끝 작은 암자. 가운데 중에 바위 암자를 쓰고 있는 중앙암은 흔히 바위구멍절이라 불린다고 하는데요. 산틈에 안겨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켜온 암자는 깊은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이젠 이 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암자 바로 옆으로 지금 보시는 이 마당이 있는데, 이 마당 벼랑 끝에 딱 서시면요, 이 주변의 바위와 또 나무들, 또 멀리 산까지 어우러진 이 자연의 풍경이 참 많은 감동을 또 안겨주네요. 이 중앙암 뒤편에 있는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면요, 또 숨겨진 명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극락굴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표식이 있는데, 아, 여기인가 보다. 네, 입구가 엄청 좁네요. 와, 거의 기어가듯이 내려가야겠는데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알기만 한다면 몸이 아무리 굵은 사람도 이 굴을 통과할 수 있다는데요. 그렇게 세 번을 돌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와, 극락굴 내부가 워낙 또 낮고 좁아가지고요. 자세를 낮춰야지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또 가르침 같기도 해요. 이렇게 스스로 몸을 낮춰야지 극락의 세계로 들어설 수 있다. 뭐 이런 뜻 아닐까요? 그 옛날에는 더욱 첩첩산중이었을 이 길. 이 험한 산 꼭대기에 왜 암자를 지었을까? 그 의문에 대한 답은 굵은 땀을 흘리며 힘들게 이곳까지 오른 자만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아름다운 경치가 있기 때문이 아닌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속세와 떨어져 바위 틈에 은둔하듯 자리한 수행자의 기도처가 바로 이곳 중앙암입니다. 와, 풍경이 엄청나네요. 중앙암 뒤편 삼인암에 올라서면 세상의 중심에 선 듯 모든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곳 삼인암에는 많은 전설이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옛날 옛적에 한 보살님이 자식이 없으셨는데 여기서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삼형제를 낳았고 그 삼형제가 다 장원급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격 명당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삼인암의 인자가요, 사람 인자가 아니라 도장 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화랑 시절에 이곳에 앉아서 삼국 통일을 다짐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또 소원을 들어주는 바위이다 보니까 저도 여기서 좀 다짐을 하고 가야겠는데요. 생생한 시대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굳은 다짐들을 지켜봤을 이 산에는 천년의 역사와 염원들이 서려 있습니다. 산 너머로 점점 물들어가는 계절. 우리의 발길이 머문 곳은 영천의 구경 중 제2경에 속하는 임고서원인데요. 임고서원은 영천 출신이자 고려 말의 중신인 포은 정몽주 선생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으로 가을이면 500년 된 은행나무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요. 또한 포은 단심로 트레킹도 조성되어 있어서 여유가 된다면 한번 걸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천에서 가장 많은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는 사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천에 매우 이색적인 사찰이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바로 만불사고요. 지금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 일반적인 사찰의 입구랑도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또 내부에 어떤 모습이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만불사는 1995년 회주 학성 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인데요. 그리 오래된 역사는 아니지만 다른 사찰과는 다른 역동적이면서도 이색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만불사에 도착하자마자 중심법당인 만불보존으로 향했는데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모셔진 모습과 그 규모에 들어서자마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곳 만불보존은 만불사의 중심이 되는 법당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17,000개에서 18,000개 정도의 불상이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불사에서 만이 1만만자고 이제 부처 불자인데 불교에서 1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곳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을 모셨기 때문에 만불보존이 된 거죠. 만불보존 안에는 법신 비로자나불, 보신 노사나불, 화신 석가모니불의 삼존불을 비롯해 수정 유리광 열애불 등이 봉안돼 있습니다. 삼존불 뒤편에는 해인 화장 세계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화려한 조명을 활용해 모든 분별과 대립이 극복된 이상적인 불국토, 즉 화엄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불사에는 유명한 부처님이 두 분이 계신데요. 그중 한 분을 만나러 가봤습니다. 지금 사찰 한켠에 거대한 와불상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부처님이 누워계신 모습을 표현한 게 아니고 열반에 드신 모습을 형상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앞으로 거대한 발이 참 인상적인데 천폭륜상이라고 세 번 쓰다듬고 소원을 빌면 이뤄주신다고 해요. 저도 그냥 갈 수 없겠죠. 소원을 빌어야 되니까 세 번
가다듬고 손을 딱 펴요. 이번에는 만불산 정상으로 향했는데요. 자비로운 모습으로 중생 세계를 바라보는 대형 아미타 영천 대불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높이가 33m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불상 중에 하나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그 팔각 좌대 위에 서 계신데 그 팔각 좌대에도 촘촘하게 지금 불상들이 모셔져 있네요. 전통 사찰과는 사뭇 다른 이국적인 분위기의 만불상. 만불산 하늘 아래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며 마음의 평안을 빌어봅니다. 산의 장중함이 거대한 코끼리를 닮아 이름 붙여진 보현산은 영천을 대표하는 산인데요. 마지막 여정지로 이곳을 택한 이유는 보현산이 전국에서 가장 별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현산 천문대에서 별을 구경하기 전 가볍게 걸어보기 좋은 천수 누림길. 천수를 누릴 수 있는 하늘길이라는 뜻으로 1km 정도 되는 데크길로 조성되어 있답니다. 일자리 좋은데요? 오늘 별이 좀 많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럼 별의 고장이라 불리는 영천. 이곳에서 깊어가는 가을밤 별 구경 한번 해볼까요? 반짝이더라. 긴 하루를 오늘 영천을 여행하면서 참 이색적인 풍경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뭐 은혜사가 약간 일반적인 전통 사찰인 줄 알았는데 그 뒤로 이제 뒷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암자하고 장소를 만났고요. 또 이어서 방문했었던 만불산은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겠죠. 우리나라 어느 사찰에서도 만날 수 없는 독특하고 정말 특이한 그런 모습을 많이 담고 있는 사찰이어서 저 개인적으로 참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영천이 별을 보기가 좋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영천의 별들을 만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다 보니까 이 영천, 오늘의 영천 여행은 유별나고 이색적이고 독특한 여행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험난한 인생길을 살면서 지치고 힘든 순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건 어둠은 영원하지 않으며 그 어둠 속에는 분명 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많은 이들의 소망들이 가득한 영천에서 보낸 우리의 가을밤은 그렇게 찬란한 빛으로 물들어갑니다.